차단기 기둥 곁에서 서태경. 어느 날 나는 염소가 되어 철뚝길 차단기 기둥에 매어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염소가 될 이유가 없었으므로 염소가 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으나, 한없이 고요한 내 발굽, 내 작은 뿔,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내 검은 다리, 내 검은 눈, 나의 생각은 아무래도 염소적인 것이어서, 엄마, 쓸쓸한 내 목소리, 내 그림자, 하지만 내 작은 발굽 아래 풀이 돋아나 있고, 풀은 부드럽고, 풀은 따스하고, 풀은 바람에 흔들리고, 나의 염소다운 주둥이는 더 깊은 풀의 길로, 풀의 초록, 풀의 고요, 풀의 어둠, 풀에 매달린 귀를 간지리며 기차가 지나가고, 풀의 웃음, 풀의 속삭임, 벌레들의 푸른 눈, 하늘을 채우는 예배당의 종소리, 사람들 걸어가는 소리, 엄마가 날 부르는 소리, 어두워져가는 풀, 어두워져가는 하늘. 나는 풀 속에 주둥이를 박은 채 아무래도 염소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움으로, 어릴 적 우리 집이 있는 철길 건너편 하나둘 켜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16장. 시가 자꾸 짧게만 써져요. 길게 쓸 방법은 없나요? 목차를 자꾸 읽어봐요. 이렇게 목차를 기억해 두면, 네, 그것이 하나의 뼈대가 되고 학습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짧은 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꼬리 물기 방식을 활용하라. 꼬리 물기 플러스 변화주기 방식을 적용하라. 문장의 호흡을 길게 하라. 타인과 밀착해서 대화하라. 이번 영상에서는 꼬리 물기 플러스 변화주기 방식을 적용하라.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유념해 봐요. 아래 시의 꼬리 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변신담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품 들어갑니다. 차단기 기둥 곁에서, 제목이 차단기 기둥 곁에서래요. 네, 차단기 기둥 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철뚝길 차단기 기둥에 매여 있는 어떤 그 위태로운 염소 같은 상황에 누군가 와서 좀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외롭고 처량하고 애잔하고 애틋하고 그런 어떤 짠한 상황에 있는 어떤 화자의 어떤 상황, 삶, 그런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 시가 한 문장이에요. 네, 작품 들어갑니다. 어느 날 염소가 되어 철뚝길 차단기 기둥에 매여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염소가 될 이유가 없었으므로 염소가 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으나 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가 자기가 염소가 된 상황을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처럼 어떤 고독한 상황에 매여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 가정에서 염소를 키우면 여러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많으면 다섯 마리, 주로 한 마리씩 키우죠. 그런데 아침에 그 풀밭에다가 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거나 또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놓거나 해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게 하죠. 그럼 하루 종일 그
묶여 있는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돼요. 네, 그 상황을 어떤 화자의 상황으로 이렇게 일치시킨 듯합니다. 어느 날 염소가 되어 철두길 차단기에 매여 있고, 네, 지금 자신이 염소처럼 어떤 고독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딱 염소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없이 고요한 내 발굽, 내 발굽, 내 작은 뿔, 저물어가는 여름 하늘 아래, 내 검은 다리, 내 검은 눈, 나의 생각은 아무래도 염소적인 것이어서, 아, 엄마 쓸쓸한 내 목소리, 내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자기는 그 고독한 상황, 염소와 같은 그 고독한 상황. 그러니까 염소는 하루 종일 그 나무에 묶여 있으면 해가 지면은 염소의 주인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염소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런데 자기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이렇게 내 고요한 뿔, 뭐, 이 염소적인 것들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염소적인 것이어서 엄마 하는 거, 염소가 우는 소리죠. 매 하고 우는 소리. 그게 엄마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내 목소리, 내 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염소가 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게 계속 꼬리물기 하다가 이렇게 살짝 변화 주기가 일어나요. 하지만 내 작은 발굽 아래 풀이 돋아나 있고, 풀은 부드럽고, 풀은 따스하고, 풀은 바람에 흔들리고, 나의 염소다운 주둥이는 더 깊은 풀의 길로, 풀의 초록, 풀의 고요, 풀의 어둠, 풀잎에 매달린 귀를 간질이며 기차가 지나가고, 풀의 웃음, 풀의 속삭임. 이미 이제 그 염소가 된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또그 염소의 방식으로 어떤 풀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염소가 풀에서 위안을 얻듯이 자기가 염소적인 것이라 그렇게 위안을 얻고 있어요. 염소의 방식으로.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채우는 예배당 종소리, 사람들 걸어가는 소리, 엄마가 날 부르는 소리, 어두워져 가는 풀, 어두워져 가는 하늘, 나는 풀 속에 주둥이를 박은 채, 아무래도 염소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움으로, 어릴 적 우리 집이 있는 철길 건너편 하나 둘씩 하나 둘 켜지는 불빛들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랄까요, 어떤 그 염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염소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세계를 감각하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네, 염소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불빛이 하나 둘씩 켜진다고 하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와서 어떤 가족들과 함께 모이던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염소가 되기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일 때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했었죠. 고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독하고 그런 염소가 된 상황에서 사람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뭐랄까요, 이 시를 보면은 프란츠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추천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이
변신이 있고 또 성이 있죠. 캐스 변신은 메타모르피시스고 또그 심판 트라이얼이라고 나오는데 심판이 있는데 아주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 아무래도 그 부조리 소설 또는 뭐 실존주의 소설의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카프카가 그 당시에는 카프카의 소설이 뭐 실존주의니 뭐 부조리 소설이니 그런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평가들이 붙인 범주죠. 이게 그 부조리 소설이니 뭐 실존주의 소설이니 하는 거는 비평가들이 붙인 범주고 카프카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소설이 어떤 사실주의적 소설이어서 이야기 중심이었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었죠. 아레시의 꼬리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염소와 풀이라는 어떤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반복과 규칙성과 변주라는 변화 주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부분 소리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은 꼬리물기 그리고 변화 주기. 변화 주기는 좀 메시지를 좀 진수 어떤 언수라는 부분을 말하고 또 변화 주기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또 다시 꼬리물기하고 또 변화 주기하고 꼬리물기하고 일반적인 시가 좀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독자들이 잘 인식을 안 하죠. 네. 그리고 변신담. 변신담의 목적이 뭔가? 왜 변신담을 이렇게 쓰는가? 카프카에서도 그렇고, 카프카의 그 변신에서는 딱정벌레로 변하잖아요. 어떤 경제적 외판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외판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을 잃게 돼가지고, 딱정벌레로 변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고독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벽이 생겨서 그 고독함 때문에 또 소외됨, 고독 그런 것 때문에 염소로 이렇게 변신이 되죠. 사람이 염소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듯해요. 변신담의 목적은 그러니까 아주 그 클리셰, 그러니까 그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파문을 일으켜서 어떤 인간의 시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인간 세계의 단면들을 초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딱정벌레로 변신해서 또는 뭐 염소로 변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진 않죠. 네,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초현실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인간 세계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차단기 기둥 곁에서라는 서대경 시인의 시를 통해서 네. 꼬리물기와 변화주기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